예, 그러면 다음 쟁점이죠. 사실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넘어올 건데 통과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반장은 어떻게 봅니까? 네, 부결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관련 내용 정리해 온 것부터 보고 제가 취재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27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내에선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부결 기류가 강한 가운데 28표가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전체 299명 가운데 150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가결의 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115석에 당론으로 가결을 검토 중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하면 122석입니다. 민주당에서 28명이 가결 쪽으로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28표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취재진에 정치적 법률적으로 고려하면 부결이 합리적이라면서도 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30여 명쯤 된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부결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당론 채택에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고 무기명 투표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자율투표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연일 비명계 의원들을 1대1로 만나 사실상 표단속에 나서고 있고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대회에서도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할 예정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